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산업부의 정두용 기자와 함께 이제 요즘에 워낙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시장이 좀 뜨겁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기억 속에서 많이 이제 흐릿해지셨을 텐데 연초까지만 해도 이 파두 사태라고 그러면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고 또 뭐 분개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대로 되냐 뭐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그 주인공인데 이거 파두 사태 관련돼서 이 정두용 기자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뎁스 있는 그런 취재를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정두용 기자 모시고 파두 사태에 대한 전말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파두라는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회사기 패밀리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좀 근본적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앞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되게 충격이 컸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특히 올해 새로운 뭐 일테면 IT 그러니까 기술주들 같은 경우 기술 특례 이 상장을 길도 되게 좀 좁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네. 심지어 IPO 심사 과정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져가지고 당장 빨리 IPO에서 자금 조달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회사들이 그것 때문에 막혀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게 파장이 그만큼 큰 거였죠. 맞습니다. 네. 파두 사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죠. 파두 사태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네.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7일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그러니까 필립스 기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 사태 후 한국 거래소는 심사 기조를 보수적으로 바꾸면서 일부 기업이 상장 심사를 철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파두 사태를 일으킨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좀 무엇인지가 좀 취재가 돼서 네. 주제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은 관용어처럼 자리를 잡은 파두 사태의 본질은 매출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당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네. 2023년 연간 실적 추정치로 매출 1,202억 9,400만 원과 영업이익 1억 1,100만 원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상장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성장할 거야라고 이제 그렇죠. 추산치로 제기를 한 거죠. 일종의 약속인데 그래도. 맞습니다. 네. 예, 예. 문제는 2023년 11월 상장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함께 공시되면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해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 3분기 매출은 3억 2천만 원에 그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2023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224억 7,090만 원, 영업 손실은 585억 9,6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출 예측치와 실제 매출 사이에 1,000억 원 규모의 괴리가 발생한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그렇죠. 벌어졌고 주가 역시 급락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런 매출 차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파두 사태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억 넘을 거다. 또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뭐 몇 년간은 이익 못 낼 거다. 사실 다 컨센서스가 있는 상태에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출 차이가 1,000억이나 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고평가 논란. 사실은 상장 관련해서 사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늘 있었던 사실 해묵은 그런 네. 이슈이긴 한데 파두는 파두 사태라는 말이 만들어졌던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차이가 그렇죠. 크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세상 저희가 뭐 이 얘기 때문에 정 기자님 모신 건 아니고 취재를 하셨는데 거기에 SK 하이닉스 지금 뭐 HBM 때문에 가장 핫한 회사인데 여기 또 연관도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궁금을 합니다. 네. 왜 이 파두 사태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취재해서 새롭게 좀 나타난 그러니까요. 사안인데요.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원 규모의 매출 차이가 발생한 게 파두 사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괴리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가 파두에 전환해 준 TSMC 생산 권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제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재한 결과 파두는 코스닥 상장 전 SK 하이닉스로부터 TSMC 웨이퍼 물량을 전환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전환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얘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확보해 둔
TSMC 생산 권리를 파두에 양도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양사가 함께 진행하는 메타 데이터 센터용 SSD 공급 사업을 위해서 SK하이닉스가 확보한 TSMC 이용권을 파두에 전달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에서 파운드리를 그걸 주문을 해서 생산을 네.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SK하이닉스가 확보했는데 네. 그걸 파두에 전환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질은 아닙니다만 참 네. TSMC가 을이 아니라 갑이네요. 그렇죠. 예, TSMC는 실제적으로 네. 업계에서 슈퍼 을로 불리기도 그러니까. 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예, 예 가시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TSMC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퍼 을로 좀 불릴 정도로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큰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팹리스 업체의 반도체 품질이 TSMC 첨단 공정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서 세계 굴지의 팹리스라도 TSMC 예약 경쟁을 벌이곤 합니다. TSMC 역시 고객사를 가려받기로 유명해서 업계에서는 슈퍼을로 불리기도 하고요. 팹리스 스타트업인 파두로선 TSMC에 대규모 생산 예약을 넣는 건 쉽지 않은 구조였을 겁니다. 증권가에선 파두의 SSD 컨트롤러는 TSMC의 핀펫 공정을 통해 양산된 제품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파두가 메타의 납품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TSMC 생산 설비 사용이 필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두는 TSMC 예약이란 난관을 협력사인 SK하이닉스 영향력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SK하이닉스가 파두에 전환해준 TSMC 물량은 웨이퍼 6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논의한 메타 공급 물량 예측치는 SSD 컨트롤러 120만 개 안팎인 것이란 얘기도 좀 들렸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상장 당시 파두 매출 예상치 추산에 좀 영향을 미쳤지만 2023년 역대급 반도체 불황에 네. 잡았던 물량이 실질적인 납품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서 파두 사태가 벌어진 구조라는 게 제가 취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파두가 상장을 할 때 예상 매출 1200억 대 이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메타의 네. 납품할 물량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네, 추산이 됐는데 그래서 천억 대가 넘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반도체가 워낙 업황이 좋지 않았으니 메타도 투자를 축소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주문을 결국은 안 한 거죠. 납품을 그렇죠. 안 받은 거죠. 네, 결국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소된 건지 아니면 연기된 건지 그거는 뭐 이제 말씀 더 듣겠지만 그러니 갑자기 매출에 천억이라는 큰 공백이 생긴 거고 그것 때문에 파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다. 맞습니다. 이제 그림이 네, 다 그려지네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이제 왜 연관된지 말씀도 들었고 근데 당국은 SK하이닉스도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파두도 당연히 압수수색을 예. 했지만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하신 이런 어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확보했던 TSMC에다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파두한테 그렇죠. 네. 넘겨준 게 그게 네. 이제 사단이 난 거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구조가 좀 되게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융 당국이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파두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그러니까 할 의무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흔히 특사경으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 경찰이 네. 말씀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 4월 파두 사태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를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특사경은 SK하이닉스에 앞서 파두를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서 파두와 SK하이닉스가 메타 공급을 위한 협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네. 파악했고 이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SK하이닉스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게요. 네, 당시 시장에선 특사경이 파두 자료와 SK하이닉스의 자료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했는데요. 대조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매출 추산치가 근거가 있었던 내용인지를 파악하기 그렇죠.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의 입장인데요. SK하이닉스는 파두에 TSMC 물량을 전환해 준 게 수주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예. 어떠한 경우에도 물량 수주를 보장하는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고 이는 파두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라는 설명인 건데요. 파두 사태의 책임 소재가 파두에 있다라는 걸 명확히 한 셈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구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저렇게 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긴 하지만 사실은 연결고리는 SK하이닉스가 있는 거니까 또 100%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하늘 같은 뭐 대기업이고 파두는 네. 정말 이제 신생기업이니까 그런 어떤 좀 태생적인 한계도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SSD 얘기가 나왔고요. 이 파두의 핵심 기술이 SSD의 컨트롤러로 그렇죠. 이거라고 이제 네. 말씀을 일단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안 물어본 거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네, 자세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두는 매출 추정치가 뭐 틀렸다 그건 이제 알겠고요. 기술력은 제대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매출 치산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면서 파두 기술력 자체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나올 수밖에 했죠. 없죠. 네. 네, 그 사안을 좀 그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선 네. 파두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파두의 주력 제품은 SSD 컨트롤러입니다. SSD는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가 계속 저장되는 비위발성 기억장치인 낸드 플래시를 병렬로 다수 연결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낸드는 값이 저렴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병렬로 연결한다면 속도는 물론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 반도체가 SSD 컨트롤러입니다. 다수의 낸드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접근해서 자료 처리 순서를 정하는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제품인데요. 낸드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성과 취약한 내구성을 보완하는 필수 제품이라 SSD 두뇌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SSD의 경쟁력은 낸드가 아닌 컨트롤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두는 고사양이 요구되는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파두 외에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마벨 정도로 드물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파두가 업계에 이목을 끌기 시작한 건 메타의 SSD 컨트롤러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점이 대외에 알려진 2022년 초반부터입니다. 메타는 이후에 파두의 컨트롤러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용 SSD를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이제 하이닉스에 보냅니다. 하이닉스가 이 요청을 수락하면서 메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파두의 컨트롤러를 납품받고 다시 이를 SSD 완제품을 만들어 메타에 공급하는 구조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 말부터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메타는 파두를 잘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파두의 주력인 SSD 컨트롤러. 그리고 SSD 컨트롤러의 역할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인 전력 이 효율성. 그렇죠. 이것과 직접적으로 네.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고. 맞습니다. 물론 그게 HBM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네. 그렇게까지 핫한 건 아니시긴 한데 네. 지금 낸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감안하고 SSD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네.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그냥 딱 들어서는 이거 되게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다. 기술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메타도 그걸 알았고 2021년 들어갔으니까 벌써 한 3년 됐고 그럼 이제는 시장도 좋아지고 메타도 뭐 계속 뭐 투자도 늘렸다고 하니 이제 분위기가 완전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대로? 네, 그렇죠. 그 파두가 기술력을 만약에 완전히 확보한 그 기업이라면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실적이 그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가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해서 SK하이닉스와 협력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점은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여겨도 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를 증명하는 정량적인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장 당시 파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두 곳의 전문평가기관의 심사를 받았는데요. 네. 이 중 한 기관인 이크레더블은 파두의 AA 등급, 그러니까 그 더블 A 등급을 매기면서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또 증권선거소에 파두가 2020년부터 고객사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2021년 말부터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양산을 해서 메타 등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기재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파둔 SK하이닉스와 협력해서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한 뒤에 실적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51억 5,700만 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2022년엔 564억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거의 10배네요. 그렇죠. 네. 예, 2022년 매출 중 77.8%에 해당하는 438억 9,100만 원이 SSD 컨트롤러 사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정리하자면 파두는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메타와 관련한 매출을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글로벌 빅테크인 메타에 납품한다는 이력만으로도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고 이에 따라 공모가도 희망범위 최상단인 3만 1,000원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1조 4,9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고요. 2022년 매출이 564억 원, 그중에 78%, 거의 80%가 SSD 컨트롤러. 네. 지금 만약에 상장한다고 그랬으면 주가가 그렇죠. 상당히 올랐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서 그 전문 평가위원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여기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게 뻔하고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도 보셨고 사실은 한참 잘 나갈 때 주가가 4만 7천 원까지 작년 9월 12일이네요. 제가 차트로 보니까. 근데 이 사태 나고 난 다음에 올 3월 말에 1만 4천 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으니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맞습니다. 속이 그렇죠. 끓고 애가 탔겠습니까? 네.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건데 SK하이닉스가 전원해준 TSMC 물량 납품을 결국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도 결국은 납품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고 지금 주가가 뭐 4만 7천 원 이상으로 갔을 수도 있을 회사가 지금 반토막 이하로 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유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파도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짚으면 지난해 매출 예측치를 맞추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건 근데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단 반도체 시황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파도의 실적이 오르려면 결국 메타가 제품을 구매해줘야 하는 근데 이게 2023년 2분기부터 끊기 시작하면서 사업적 위기가 발생한 구조인데요. 실제로 파두는 예상을 뛰어넘는 SSD 시장 침체와 데이터 센터들의 내부 상황이 맞물리면서 컨트롤러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파두 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파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해엔 역대급 반도체 불황이 나타났는데요. 세계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형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는 데 따른 현상입니다. 파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인 메타 역시 2022년 말부터 점차 데이터 센터 증설과 관련된 투자를 줄여왔는데요. 당시 덴마크에 추가 설립을 예정했던 데이터 센터 3개 중 2개를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때는 손실을 많이 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시죠. 억울하기도 네. 하고 어떻게 너네가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그러면은 상황이 나빠지면은 투자자들한테 예고라도 했어야 되는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질 그렇죠, 수 있다는 생각 좀 들어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정 기자님과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뭐 오해를 푸냐 마느냐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벌어진 상황이고 이거 이제 앞으로 그래서 현재와 이제 미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오늘 정 기자 모신 이유도 사실 그 이유고요. 네. 기술력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들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장 상황은 분명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있죠. 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파도 상황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금융 당국의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정확한 전후 관계가 나와야 파도 사태의 전말이 완벽하게 이제 해소가 그럴 수도 있죠. 되겠는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파도가 진짜 기술력을 지녔다면 실적 반등은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그렇죠. 좀 살펴볼 지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시황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파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파도의 한계점으론 메타의 사업을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구조가 좀 꼽혀 왔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SSD 컨트롤러 사업이었으니까 메타 원툴로 가고 있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죠. 의존도가 높았다고 쏠림은 있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신규 고객사 확보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두는 지난 5월 24일 중국 SSD 전문 업체와 1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고요. 지난 6월 14일엔 해외 낸드 제조사와 47억 원 규모의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끊겼던 파두의 SSD 컨트롤러 관련 매출이 다시 시작된 건 반도체 시장이 개선되기 시작한 2023년 4분기부터 있는데요. 예. 점차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올해 1분기엔 매출 23억 3천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부진한 실적이긴 하지만 역대급 반도체 불황을 겪었던 2023년과 비교해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회사가 뭐 부도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내면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섹터니까 반도체 쪽에서 그렇죠. 네. 회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메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서도 잠깐 뭐 중국 쪽 얘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네. 매출이 지금 다각화되고 있다는 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 쪽에서 세계 3위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 그렇죠. 이 회사 네. 여기하고의 뭔가 좀 제휴관계, 뭐 네. 제휴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체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확실히 실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메타에 속아서. 아, 예. 그렇죠. 예.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벌어진 구조였고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각 반도체 기업이 자사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2일에 대형 소식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예. 파두는 웨스턴 디지털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용 SSD에 사용되는 차세대 기술인 플렉서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FDP라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을 공식화 한 건데요. 그간 시장에선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소문이 꾸준하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만 기술 협업이 공식화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기술 협업이 공식화되면서 일각에선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 수주 사업에 신호탄을 쐈다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예,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4분기 기준 낸드 시장 점유율 14.5%를 차지하면서 세계 3위의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단숨에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실적 반등을 이룬 것처럼 웨스턴 글로벌을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 있다는 구조인 겁니다. 특히 시장에선 웨스턴 디지털이 AI 시장 확대에 맞춰서 제품 고도화를 하는 중에 파두를 기술 파트너사로 선정했다는 점이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게요. 네, 공개한 제품에 이미 파두의 기술을 채택했거나 향후 채택될 예정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서 시장의 이목을 더욱 끌어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이 최근 공개한 5세대 SSD 제품은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형태인데요. 고객사의 총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AI 투자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회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두와 웨스턴 디지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FDP라는 기술도 이 효율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SSD 수명과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쓰기 증폭이라는 현상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기 증폭은 실제로 쓰는 양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기록되는 문제를 말하는데요. 이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면 AI 학습을 크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파두가 웨스턴 디지털과 어떤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향후 실제적으로 납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세대 기술이 플렉서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FDP 이거는 사실은 지금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네. 유효한 그런 기술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얘네들이 이 두 회사가 FDP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말씀하셨던 게 고객사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웨스턴 디지털이 파도의 고객사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되려면은 그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파두가 팹리스 업체니까 그걸 예를 들면 그 SDS를 설계를 해서 네. 그거를 TSMC나 삼성전자 해서 네. 또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거를 웨스턴 디지털이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될 수 있다. 네. 그거를 웨스턴 디지털이 같이 하겠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술 그 개발부터 호흡을 맞췄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예. 혹은 뭐 이미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충분히 그 가능한 정황적 증거로 보실 수 예. 있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2017년도인가에 찾아와서 우리 HBM 한번 같이 하자 그렇죠. 해가지고 네. 지금의 이 네. 굉장히 독점적인 그런 HBM 납품 구조를 만든 이유나 사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저렇게 낸드 쪽 3위 업체가 이렇게 손을 잡았다 그러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시간도 네. 좀 걸리는 네. 문제가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원론으로 가서 메타는 그럼 끝난 겁니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향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메타에서 네. 뭐 예전에 했던 거 일단 그거부터 그럼 가보죠. 네. 메타가 그때 하기로 했던 SSD 컨트롤러 그거 네. 그게 아예 그 계약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살아 있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팩트 체크가 아직 된 상황은 그래요? 아니라서 네. 그러면 네, 그거는 네. 들어가면 좀 위험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메타. 여전히 이 파두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그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파두, 삼성전자 이 정도로 국내에서는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메타인데 메타는 여전히 파두의 가장 큰 고객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끊긴 뒤로 메타와 관련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는 지속해서 관측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특히 마크 저커버크 메타 최고 경영자가 올해 1분기에 범용 인공지능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는 점은 파도의 호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가 다시 AI 영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방증인데요. 실제로 메타는 300억 원 달러에서 370억 원 달러로 잡았던 올해 AI 투자 규모를 최근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올해에만 최대 55조 원을 쏟아부어서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조입니다. 메타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학습 데이터 보관에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는 파두의 납품도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파두와 SK가 함께 만든 제품의 구매 주문도 재개되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가 사업이 지난해 중단됐지만 중요한 건 그 파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두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냐 여부인데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취재가 됐습니다. 둘 사이에 뭐 앙금이 있다거나 나는 몰라라고 SK 하이닉스 사실은 발을 어떻게 보면 뺐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한 회사가 잘못 네.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체된 상황에서 근데도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괜찮다. 네. 네,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사업을 바라볼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물론이죠. 네,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과 그리고 대형 양산 시설이나 영향력을 지키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협업한다라는 것은 당연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양사 관계 개선에 물론 숙제로 메타 공급 사업이 재개되기 전에 쌓였던 재고를 해결해야 되는 요인이 좀 있겠지만 예. 이건 시장 상황이 이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또 파도 SK 하이닉스가 메타에 공급한 SSD 후속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매출 발생이나 메타를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는 여부가 좀 그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파두 사태와 관련돼서 과거 얘기도 좀 했고 현재 얘기도 했고 미래 얘기까지 쭉 정 기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파도라는 회사가 사실은 뭐 상폐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1.7% 올라서 23,950원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 시작할 때보다 상승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아이고, 예, 많은 예, 투자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워낙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죠. 있었고 네. 계속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파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파도 관련된 얘기는 좀 사실은 냉철하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 1000억의 이 누수가 발생했었던 원인이었던 메타의 주문 뭐 그 부분은 네.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됐지만 완전히 뭐 아웃이라고만 볼 취소라고만 볼 수는 네. 아직은 없다라는 네. 부분도 정황적으로도 네, 그렇게 긍정적인 그다음에 신호가 나타났고 두 번째가 파두라는 회사가 그러면 기술력이라는 게 있는 회사냐라는 부분에서는 기술력은 있다라고 지금 왜냐하면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낸드 쪽 3위 업체가 제휴를 하기로 한 거니까 네. 그거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객관적으로요. 네. 그리고 일단 1분기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렇죠. 그게 크지는 않지만 네. 워낙 1000억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이가 벌어질 수 있었던 SK하이닉스와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 네, 것도 네. 그 나쁘지는 않은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파드라는 회사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재조명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은 불꽃이 사라진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는 네, 네. 뭐 과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질 그렇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 아예 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네, 정 기자님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충격을 많이 줬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또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 하나가 사실 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주제여서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취재를 한참 한 오랫동안 한 취재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본 건데요. 아직은 근데 매출이 약합니다. 그렇죠. 매출 실질적으로 네. 해결돼야 될 몇백억 이렇게 그렇죠. 이상. 네. 예를 들어서 상장할 때 1,200억 정도 네. 추정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분기에 한 3,400억 정도는 그렇죠. 나와야지 네. 그 추정치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회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회사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얘기를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송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